이 무에다가 생강하고 마늘 넣어서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. 이게 이제 끓이면은 저기 그 우럭 토막 낸 우럭을 이제 넣어서 매운탕을 고춧가루 넣고 이제 참치 액젓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칼칼하게 끓여서 대파 좀 넣고 그래서 칼칼해 무 지금 우리 밭에서 작년 가을에 추수한 무가 지금 창고에 많이 있어서 그것들은 무를 이제 오늘은 어제는 무채를 했는데 오늘은 무 깍두기를 담아서 이제 상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것들을 조리를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은 장마철에 이제 그 여름철에 뭐 장마가 돼서 야채들이 다 폭삭하고 썩어서 나가고 농작물이 피해를 당할 때는 우리는 해년마다 이렇게 미리 봄철에 겨울철에 거둬들인 것들을 또 봄에 김장을 한번 더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런 저 농산물 파동에도 우리 밭에 미리 저장해 놓은 것들로 이렇게 먹고 아주 자급자족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있어요. 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럭 매운탕을 또 끓일 거예요. 팔팔 끓인 다음에 우럭 지금부터 처음부터 넣으면은 우럭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스러져 오는데 쓴데 우럭은 굉장히 살이 단단해서 맛있어 좋아요. 매운탕 끓이는 회로도 좋지만 이제 우럭을 토막 내 넣어야 돼.